사실은 자신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면은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지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의 어원을 살펴보면 스스로 자, 믿을 신, 느낄 감, 즉 스스로를 믿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은 스스로를 믿는 느낌이 있는다는 말이고 자신감이 커지는 말은 스스로를 믿는 느낌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신감이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결과값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믿음은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이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 보면은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는 사람들의 좀 공통되는 특징 한번 볼까요? 이 공통되는 특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믿음이 가고 그로 인해 더 쉽게 약속을 하고 더잘 지키게 되고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와 남의 관계에 형성되는 믿음이지만 나와 내 자신의 관계에 의한 믿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의 약속을 하고 스스로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는 느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이 점점 더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못 지킬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또 이제 못 지킬 약속을 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못 지킬 약속이나 목표를 하고 이걸 또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느낌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통상적인 자신감의 정의는 내가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해낼 거라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수 있을 거야 이런 걸 자꾸 되뇌거든요. 자기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만 그게 자신감이 커지는데 직접 연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감은 머리로, 이성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무의식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잘할 것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모두에게 강점이 있게 모두가 잘하는 것을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딱 하게 되면은 잘하면 당연히 자신감이 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 이 강점이 있는 영역을 필살기처럼 간직을 해서 자신이 자신감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하면서 자기가 잘할 거라는 본질적인 믿음, 가슴의 믿음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해낼 거라는 믿음, 이두 번째 믿음은 그렇게 키워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을 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들의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예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무조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보다 잘하는 누군가는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비교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비교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남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좋은 비교도 있어요. 자신의 자신감을 키우는 비교. 바로 무엇이냐면 어제의 나와의 비교예요.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변화했는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를 하면은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이를 통해서 나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들이 생기면은 온전히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조하는 세상은 정말 자신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 스스로 믿는 느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꼭 노력해서 갖추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청춘을 청춘답게 여러분 좋았다면 좋아요와 알람 부탁드립니다.